하나, 둘, 셋, 짠! 차란! 안녕하세요. 다람냥의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이 실험실의 연구소장 다람냥입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짜잔! 내 인공 눈물! 자, 인공 눈물을 넣어서 슬라임 만들기! 린유 대신 인공 눈물을 넣어도 슬라임 만들어질까? 바로 시작해봅시다. 렛츠기리! 자, 오늘의 풀은 에머스 스쿨글루! 다람냥의 실험실답게 과학적으로다가 히알루론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아미노 카프로산. 자,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뉴에 들어가 있는 붕사 이온이 포함되지 않는 걸 봐서는 왠지 슬라임 만들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그래도 다람쥐가 칼을 뽑았으니 도토리 묵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어? 일단 해봅시다. 도토리 묵. 자, 일단 풀을 조금 갈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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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콩알만큼 들어있어. 여기에서도 한 요정도? 반도 안 차있는데? 이게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 한번 넣어보자. 내 인공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떨어졌다. 안돼 안돼. 자, 한 요정도? 몇 개지? 둘, 넷, 여섯, 여섯. 많이 넣었어요. 자, 여기에 일단 얘가 리뉴라고 생각을 하고 소다를 한 꼬집 정도 넣고 섞어봅시다. 과연 슬라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네, 역시 슬라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긴 했어. 이게 리뉴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 붕산, 붕사 이런 얘네들이 들어있거든. 아주 소량, 아주 소량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리뉴로 가지고 슬라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인공눈물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안 될 것 같았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뭔가 약간 로션처럼 얼굴 수분 촉촉하게 할 때 쓰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얘가 왠지 내 생각에는 젤몬을 녹일 것 같은 느낌? 한번 젤몬에 넣어보자. 젤몬씨, 젤몬씨 어디 계신가? 젤몬에다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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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랑짜랑 를 섞어봅시다. 이게 너무 투명하면 토리들이 안 보이니까 파란 색깔로 살짝 컬링 해주고. 역시 살짝 잘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 아주 미세하지만 내 손은 마치 컴퓨터와 같지. 띠리띠리, 띠리띠리. 이 느낌은 마치 평소의 질감의 한 0.2% 정도 아주 아주 잘 늘어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 자, 인공눈물로는 슬라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까? 섞어라! 네! 금성! 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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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이게 너무 둘러붙는데? 연구소장 이제 그만 퇴근해야겠다. 잠깐만 이거 좀 놔줄래? 이거 좀 놔봐! 떨어져! 끈질긴 놈 같은 이라고. 이야 엘머스에 젤몬 하나만 때려 넣은 것 치고는 엄청 잘 나왔다. 슬라임이 인공눈물을 많이 때려 넣어서 그런가? 제법 촐방촐방하니 잘 나왔는데? 다른 거 추가적으로 하나도 안 썼고 아까 인공눈물 넣었던 풀에다가 요 젤몬 이렇게만 딱 섞었는데도 슬라임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 쫀득쫀득 내가 좋아하는 쫀득쫀득. 기프 소리도 잘라주. 어우 오늘의 실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특별히 쿠키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험 결과. 1. 인공눈물로는 슬라임을 만들 수 없다. 2. 인공눈물이 들어가면 슬라임이 살짝 촐방해진다. 3. 그냥 물을 넣는 게 100만 배 낫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댓글 픽. 다은님. 다은님 너무 좋겠다.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고양이도 키우고 싶고. 힝. 땅콩아, 누나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하는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꾹.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내 인공눈물 내 마지막 춤을 원해 많이 많이. 좋아요 많이 많이. 구독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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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를 부